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프로 중 프로의 투자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디씨 박선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박선영 이사의 투자처 자세하고 명확하게 듣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 창구 이용해 주세요. 전화 02-2077-6358번이고요. 문자 손톱 창구 013-3366-8290번 계속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2부는 역시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입니다.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7,800에서 4억 5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1억 2,8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 9,6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역세권입니다. 서울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지역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고객분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2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사둔 개포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지면서 강남 아파트에 입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자기가 벌어서 강남에 입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또에 당첨이 돼도 강남 입성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자녀분들의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지역에 씨앗을 하나 심어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서울시에서 강남을 능가할 만한 미래 가치를 가진 곳 용산구 후암동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산구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용산은 강남구의 면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남산 빼고 민족공원, 뭐 국제업무지구, 코레일, 킴프킴, 대형 부지들이 다 구조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라는 게 용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후암동은 서울역 앞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서울역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있고요. 이 남산자락 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롭게 조성되는 용산민족공원까지도 큰 길을 건너지 않고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후암동 바로 앞은 서울 스퀘어 빌딩이라든지 힐튼 호텔 같은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이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같은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용산은 개발 호재를 들으면 밤을 샐 것 같아요. 오늘 핵심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용산 뭐 온갖 개발의 집합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결국은 언제 발표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후암동이 되겠습니다. 후암동 앞쪽 같은 경우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기 투자금만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곳이 되겠고요. 제가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 동호암 같은 경우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특별계획구역에는 빠져있지만 이 동호암 1구역으로 자체 재개발을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거주민들의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요. 용산에서 노후도가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 옆으로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 7월에 한화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지면서 한화에서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컨벤션이라든지 호텔, 쇼핑몰 등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사업 금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이 후암동 직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지금 서울역 7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가 더 추가되어지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 GTX-A라든지 B, 그리고 강남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신분당선 같은 대형 교통
교통 호재들도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산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용산 국제연무지구, 용산 민족공원을 이 3대 개발 호재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용산 민족공원의 이 대형 호재의 수혜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용산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후암동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인데요.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후암동이 워낙 좀 동네 자체가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이사님도 저희가 너무 노후된 곳에서는 실거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건물도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제가 다세대주택은 늘 신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신축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전세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용산은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신축 주택이 여러모로 용이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건축 교재들이 까다로워지면서 작년에 지어진 집하고 올해 지어진 집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 건물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축 다세대주택을 아니면 연식이 짧은 다세대주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용산의 지분만 따지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때는 제대로 된 구조와 제대로 된 건물을 꼭 선택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용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용산이 좋다라고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용산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동행 임장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암동의 신축 기준으로 3억 7,800에서 4억 5천 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용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월세는 3천, 4천 기준으로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용산은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후암동에 전세를 끼신다면 1억 2,800, 용산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선영 이사의 두 번째 정보 역시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시 중구 장충동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3,500에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3,500에서 5,0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9,400만 원 정도 예상할 때 1억 1,1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가운데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이용 가능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서울의 도심 가운데 위치해 있는 중구 장충동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충동은 동대문 쇼핑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국대학교와 신라호텔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해 있고요. 남산자락 위치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이 모이는 재물터라고 해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가 있고 범삼성계 회장님들이 많이 모여 사는 뭐 회장님 동네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 4,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그리고 3호선 동대입구역과 5호선, 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까지도 도보 2, 3분, 길게는 8분 정도면 지하철역에 접근해볼 수 있는 지하철 2, 3, 4, 5, 6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해볼 수 있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멀티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향후 미래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구 장충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장충동 하면은 S호텔이 생각나잖아요. 이사님, 이 S호텔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호재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S호텔. 얼마 전에 이 장충동 일대에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하나 발표됐었는데요. 신라호텔에서 8년 정도 추진했던 서울시 최초의 한옥호텔이 드디어 이제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 5월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된다라면 아마 서울시의 유명한 관광지이자 랜드마크로 부각이 될 전망인데요.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들 때문에 장충동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가 도시 재생인데요. 서울시 도시 재생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운 재정기 촉진 지구가 장충동 가까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4대문 안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세운 재정기 촉진 지구는 대지 면적만 약 13만 평으로 굉장히 면적이 크고요. 지금 뭐 중구 을지로 종로 일대를 가보시면 이 청계천변 따라 있던 낡은 공구 상가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건물과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는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충동 일대에는 광화문에 69만 명, 동대문 주변으로 약 16만 명, 85만 명의 임대 수요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쇼핑타운이라든지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등은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4월에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강남을 제치고 월세가 가장 비싼 곳으로 중구가 꼽혔는데요. 그만큼 월세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이 젊은 임차인들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중구입니다. 온통 상업지이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도심의 역세권의 소형 신축은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 서울의 한 가운데입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과 시세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좀 실거주하기에도 또 투자하기에도 경쟁력이 있는 건물인지 가장 궁금하고요. 도심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사님 해결해 주세요. 네, 장충동 일대는 뭐 직주근접, 학주근접을 원하는 1인 가구 수요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젊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신축, 그리고 그중에서도 1인 가구를 흡수할 수 있는 투룸 정도가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젊은 임차인들은 대부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차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에 입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젊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 가전 풀옵션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그리고 나중에 보안이나 관리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실패 없는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투룸 기준으로 2억 3,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2억에서 2억 6천,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비싸고 월세 임대도 굉장히 잘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3,500에서 5천이라는 소액으로 도심에 접근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출 끼신다라면은 한 1억 정도의 돈으로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이 날만한 동네가 이 중구 장충동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팀과 중구 장충동 분석까지 끝내봤고요. 박선영 이사 방송 끝나고 무료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놨습니다. 일정과 주제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주제는 박선영 이사와 함께하는 추천 지역 임장 활동입니다. 일시는 개별 접수 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02-2077-6358번으로 문의 전화 받겠습니다. 개별 상담 시간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아디엘씨 박선영 이사와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